안녕하세요, 미니곰돌입니다. 오늘은 과일 빙수를 만들 거예요. 과일 빙수. 먼저 과일 빙수는 준비물을 소개할게요. 이거는 보시면 이거는 그 햄버거 젤리 있잖아요. 그 통이고요. 근데 너무 작나? 이게 작은 게 아니고 통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요거 하나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천점. 천점이 아니어도 되는데, 흰색이어야 돼요. 이렇게 흰색 준비해 주시고, 이거 생크림, 이거 수제 토핑.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은어리 언니가 만든 거. 이거랑, 뭐뭐. 아이고. 요런 이쑤시개 같은 거, 산적꽂이 같은 거 준비해주세요. 이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점을 꺼내줍니다. 이렇게. 천점을 너무 꺼내주자면요, 여기다가 이게 채울 거거든요, 이거를. 그래서 이게 좀 많이 될것 같아요. 저는 한요 정도만 채울 거라서 초점이 맞아요. 점을 다음에 초점 맞다. 초점 모르겠고요. 초점 진짜 안 맞아요, 제 거. 이렇게 천점을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고를 꾹꾹 눌러주세요. 전 뭐, 꽁풀, 물풀 그런 걸로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없어가지고, 다 썼어요, 그것도. 그래서 제가 우드락본드, 요번에 살라고요. 레진도 사고 싶지만, 비싸서, 못 사겠어요. 요 정도 채워주시고, 그 다음에 생크림. 생크림. 이쑤시개 어떠세요? 저는 긴게좀 편리해가지고. 짤주로 해도 돼요. 근데 저는 지퍼백이 많아서 지퍼백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거 짤만큼 이렇게 넣어줄 건데, 저는 조금 이게 부피가 넓기 때문에 저는 많이 짤것 같아요. 이 정도 넣어주시고, 이거는 좀 이따가 헹구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공기를 이제 다 빼주시고 그걸 닫고 이렇게 아래로 밀어주세요. 요만큼 이렇게 밀면 이렇게 나와요. 잡담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그리고 이걸 뜯어줄게요. 그냥 저는 손으로 집어 뜯었어요. 초점도 안 맞아요. 제가 카메라 보고 하는 거라서 뭐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렇게 끊어주시고, 아까
아까 전에 꺼냈던 이쓰비 시계로 초점 안 맞다. 이거 넓게 펴줄 거예요. 생크림처럼, 진짜 생크림처럼. 이게 잘안 돼요. 이렇게 넓게 펴발라 주시고, 이렇게 지저분하게 펴주시고, 그 다음에, 저는 이거 청포도 같은 거를 사용할 건데, 이게 천점인 것 같아요. 물렁물렁한 거 보니까. 저 말씀드렸듯이, 저는 핀셋을 잊어버려서, 이렇게 꾸며줍니다. 이번엔 진지하게. 이렇게 해주고, 왠지 밥 같죠? 밥. 그다음에 그 언니가 준 그런 데코 같은 그런 거 뿌려줄게요. 이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고, 그다음에 7분이다. 망했다.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